홍대 라면 편의점. 여기는 좀 특이하다. 그냥 편의점도 아니고 라면 편의점이라니. 라면 온갖 종류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 오로지 라면만 있는 거야.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 라면 조리기까지 다 있는 거네. 잠깐만, 나 지금 집에 차량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떴는데? 랄프가 온 건가? 지금 오늘 집에 오면 안 되는데? 이거 집에 왜 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라고 방금 했는데? 집에 원래 그차 등록해놔가지고 그너 아니지? 집에 온거너 아니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라고 방금 떴거든. 너가 아니라는 거네? 뭐야? 알았어. 랄프 아니라는데? 먹미? 넘어갑시다. 아이, 호들갑은 귀신이 어딨어요. 자, 넘어가. 한강에서 뭐야? 뭐야? 누구세요? 뭔데? 뭔데? 아, 너 배달 시켰어? 아, 집에 혹시 택배 온거 있냐? 야, 그거 전부 그 냉장고에 넣어놔야 된다. 전부 싹다 고기라서. 그래. 다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야. 아이, 새하얗네. 밥을 뭐 시켰어? 1시간 반 전에 시켜놨는데. 치킨? 아, 그래. 오랜만에 포식. 맛있게 먹거라. 아이, 뭘 가져다 주라 그래. 나는 밥은 먹었는데. 아니야, 너 먹어. 무슨 치킨 시켰어? 뭐야, 뼈 나오는 거 싫어갖고 강정 가마로? 아, 가마로 강정? 거긴 맛있어. 넘어갑시다. 아니, 나 배불러, 여러분들. 치킨 먹고 싶지 않아. 나 먹고 싶었으면, 저기, 뭐야, 새한테 갖고 오라 그랬겠지. 뭐지, 이거? 이거. 불쾌한 골짜기? 뭐야? 우와, 쉣! 이거 진짜 무섭다. 와, 이거 그래픽으로 만진 거겠지? 와, 이거 진짜 무섭다. 불쾌한 골짜기 그 이상인데? 와, 대박! 와, 이 미쳤다. 거의. 와. 야, 이건 진짜 무섭다.
내가 진짜 그 무섭다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느꼈던 귀신이 그 영화 폐가라고 있어. 폐가. 그 약간 별로 안 알려진 영화고 페이크 다큐 형식의 그 한국 공포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영화는 재미가 없어. 근데 마지막에 나온 그 귀신 얼굴이 너무 무서워갖고 그 내가 나한테 막 카톡 보내는 시청자 새벽에 막 카톡 보내고 막 한때 엄청 장난전화 이런 거 엄청 시달린 적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그 시청자들 쫓아내려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그 귀신자를 저장해놓고 연속으로 계속 보냈어. 연속으로 계속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 차단하고. 근데 그 짤이 이거거든. 본 적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폐가 귀신 영화 폐가. 영화 폐가가 아니었나? 무슨 뭔가 흉가였나? 영화 흉가였나? 와 이게 구글링 하니까 안 나오네. 곤지암 아니야. 여러분 내가 곤지암이었으면은 내가 흉가나 폐가로 얘기 안 했겠지. 지금은 안 나오나 보다. 아무튼 내가 모든 그 공포 영화 귀신에 나왔던 그 귀신 짤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느꼈던 거였거든. 폐가라는 영화 이름은 맞는데 거기 그 귀신이 그게 안 나온다. 영화 폐가 귀신 분장? 아니면 그냥 영화 폐가라고 쳐도 되나? 진짜 극혐이거든. 진짜 무섭거든. 아무튼 그것만큼 무섭네. 방금 봤던 저 영상이 되게 그런 느낌이 강하다. 샤브샤브 귀신이라 그거. 맞아. 핏기 없이 창백. 이거 본 사람들 있네. 핏기 없이 창백한 피부에 이렇게 얼굴은 웃고 있고 이빨이 다 드러났는데 이게 되게 극혐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사실 그냥 짤로만 봐도 너무 흉측하고 무서워서 내 핸드폰 갤러리에다 저장해놓고 그거를 이제 막 도배로 보내가지고 나한테 장난 전화, 장난 카톡 이런 거 못하게 했었거든. 너도 한번 죽어보라고. 기담 엄마 귀신 절대 아니야. 기담 엄마 귀신 그거잖아. 이거잖아. 근데 그런 그 기담 엄마 귀신은 비교도 안 돼. 그 혹시 예시 짤을 좀 우리가 그래도 많이 모였으니까 지금 방송하고 있을 때 많이 나를 지금 보고 있고 또 이제 능력자들이 또 구글링을 잘 하면 그 귀신 짤을 찾는 키워드를 나에게 채팅으로 알려줄 수 있을 거야. 너무 궁금하지. 내가 이렇게 막 호들갑 떠니까. 근데 진짜 진짜 그 짤은 좀 무서워. 그 짤은 진짜 무서워. 영화 폐가는 확실해. 영화 폐가는 확실해. 폐가에 나오는 마지막에 그 나오는 그 얼굴 창백한 그 귀신 있거든. 다들 너무 궁금하지. 근데 예전에는 그 검색을 했을 때 나왔었거든. 근데 구글에서 어떤 연유로 지금 검색해도 안 나오네. 폐가는 확실해. 얼굴 하얀 그 귀신. 박대기 기자님이 지금 DC 인사이드 링크 줬거든. 저거 한번 들어가 볼게. 만약 아니면 나는 블랙할 거야. 낚시면은 웃겨야 돼. 아니야. 이거 이런 건 이거는 비교도 안 돼. 이거는 이거 보여줘도 시청자들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내가 안 보여줄게. 근데 이거는
이거는 뭔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곤지암 절대 아니고 명암 폐가 맞아. 아니니까 블랙아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저 사람이 봤을 때는 가장 그동안 봤던 모든 귀신짤 중에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지. 아무튼 난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해. 근데 진짜 좀 다들 너무 보고 싶지? 궁금하지? 폐가에 나오는 그 마지막 그 귀신 그 얼굴. 원래 나와야 정상인데? 다들 이걸 보고 넘어가고 싶다면 조금만 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볼까? 귀신? 보여주면은 아마 사람들이 아 이거? 라고 할 수도 있고 와 좀 진짜 무섭긴 하네 이럴 거야. 납득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약 파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나도 공포영화 꽤나 봤던 사람이고 뭐 귀신 태그 놀라가지고 막 이런 거 그 막 놀래키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냥 굳어있는 사진 짤 하나로만 내가 엄청 무섭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영화 폐가 맞아. 영화 폐가는 확실해. 아닐 수도 있을라나. 아무튼 뭔가 페이크 다큐식의 국내 영화 그거였는데 아닌가?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정보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검색해서 나왔던 그 짤은 무엇이었지? 무서워라. 갑자기 무서워라. 곤지암은 절대 아니라니까. 네. 곤지암은 절대 아니야. 곤지암은 내가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봤던 그 곤지암에 나오는 그 속삭이는 그 귀신이나 뭐 마지막에 이렇게 그 나오는 귀신 얼굴이나 곤지암 귀신은 사실 그냥 좀 막 그렇게 막 무섭다는 느낌이 안 들어 난 사실.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이런 느낌이긴 해.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 이런 느낌이긴 한데 더 무서워. 야 다들 이렇게까지 궁금해할 줄 몰랐는데 여러분들 좀 너무 극혐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검색하는 그 내용은 내가 안 보여주는데 귀신 얼굴로 지금 검색해봐도 안 나오네. 아무튼 기괴하고 진짜 무서워. 카페 가보라고? 누가 찾았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찾는 거? 맞아 이거야. 아 맞아 이거야. 귀신 소리 찾기 귀신 이 짤. 이거야 맞아. 귀신 소리 찾기였다 영화. 미안해. 귀신 소리 찾기. 저게라고? 이게 안 무섭다고? 이게 안 무섭다고? 어떻게 이게 안 무서울 수 있지? 나는 통틀어서 국내에 나오는 모든 영화에 나오는 귀신 얼굴 중에 제일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들갑의 왕이라고?
난 지금 봐도 난 소름이 돋는데. 이게 봐봐. 그래, 이 과정을 보여줘야 무섭지. 봐봐. 무섭잖아. 등장하는 모습이 좀 무섭지 않아? 별것도 아닌 걸 뭔가 별거가 있는 것처럼 내가 포장하는 능력 있나 보네. 자존심 상해. 아무튼 뭐 그것만큼 이건 되게 좀 기괴하긴 하다. 다시 볼까? 진짜 무섭다 이거는. 공포 게임에 이런 귀신 나오면 진짜 대박 무서울 것 같아. 에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소리도 안 나오는 영상이야. 방에 불 켰어요, 형님. 리얼 개 무섭다 저거는 진짜로. 아무튼 뭐 무서운 거는 이제 그만 보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워낙에나 넓고 물건도 많고 그래가지고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약간 랜덤 박스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 경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좀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나 봐. 근데 이게 안 잡히기도 하고 그런가 보네 또. 형사처벌 받는다는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네. 물품들인데. 립스틱 이런 거는 진짜, 와씨. 면도날. 야, 이런 건 진짜 훔쳐갈 만한 가치가 있나 싶다. 물론 남의 물건은, 종이조각 하나라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만은, 저런 거 가져가고 형사처벌 받는 거는 진짜, 인생을 어거지로 하드모드로 만드는 사람 같네. 아니면 한 사람이 가져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챙기다가. 와. 이건 불법 등하류 장치로 이거는 현행범인데 근데 벌금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 걸로 알아. 원복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진짜 뒷사람한테 너무 눈뽕이다. 와, 어쩜 저런 거를 할 생각을 했냐. 일타 강사 수능 푸는 속도 체감. 사탐. 50입니다.
와, 2분 46초에 다 풀어버린 거야? 사탐 생윤? 와, 이분이 이 분야에서 정말 원탑인가 보다. 과목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지? 그러니까는 일타 강사 하는 거 아니겠어? 몇백억 있으시다던데? 홍박사 챌린지가 일본에서 엄청 그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조주봉 씨가 이제 일본을 최근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그 현지 인기야. 일본에서 터졌어. 우리나라에서 안 터진 이유는 뭘까? 홍박사에 대한 약간 그 거부감도 있었을 텐데 그 것도 좀 있고 억지 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사람은 하면은 되네. 뭐든지 꾸준히 밀어붙이면 되나봐. 저 뭔지 알죠? 이 밈. 그 저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이거 난 별로 쇼츠에 안 나오더라고. 요거 뭐라는지 알아요? 할 말이 없네. 원본보다 유나몽님 거 보자.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거의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약간 인플루언서, 유튜버, 틱톡커 할 거 없이 계속 하는데 홍박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중독성 있는 거는 알겠고. 나는 근데 이런 거 보면 굳이 욕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냥 내가 싫으면 관심 없으면 누르면 되는데 뭔가 그 예전에 나도 좀 아 별로더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뭔가 부정적인 공감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아니 유튜브에는 욕이 대부분이야. 막 그 이런 거 있잖아. 보기 싫은 사람들이 그냥 관심 없으면 누르면 되는데 넘기면 되는데. 아무튼 진짜 일본에서 현지에서 이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야. PPAP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다면 이제 약간 좀 PPAP 역으로 수출하는 느낌이지. 딸기 케이크 시켰는데 딸기를 따로 이렇게 담아주더라. 이렇게 주는 이유가 이제 배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거, 그 케이크 모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난 좋다고 보는데? 케이크 한 입 베어 물고 딸기 한 번 먹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케이크에 좀 딸기가 박혀 있으면은 그만큼 딸기의 향미가 더 케이크에 묻어나나? 그런 이유에서라면은 이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딱히 차이가 없다라면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오죽하면 이렇게 담아줄까? 귀찮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닐 거야. 플라스틱 저 컵 하나 써갈 정도로 쓸 정도로 매번 이 메뉴가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나갈 거 아니야.
치과 견적에서 280만 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저 어떡해요? 아 근데 다른 치과 가보니까 치료할 거 하나도 없는데 뭔 소리예요? 아, 저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집어 가야지. 우리 치과 1년에 한 번씩만 오세요. 어제 거긴 견적 얼마 불렀는데요? 280만 원이요. 280 벌었다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다음번 들어오세요 이랬다고. 과잉진료구나. 이게 과잉진료 그럴 수 있나? 치과도 좀 케바케 아니겠어? 200만 280만 원 정도의 돈이 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근데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과잉진료 맞는 것 같아. 국민신문고에 신고당한 백종원? 어떤 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신문고에다가 글을 남겼대요. 법원에서 소스나 공급하고 있는 물건을 강제로 받게 하고 있고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사장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소스는 가맹점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해요. 일부 물건들 그건 역시 똑같은 가격으로 드리고 있어요. 단 여기에만 특별히 보내드려야 되는 어떤 물품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구매 담당자가 자기 목에 칼을 들고 얘기를 하지만 최하 단가보다 싸다고 그랬어요. 너무 섭섭해요. 제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돈 벌라고 그랬으면 내가 여기다가 직원 뽑아서 직영점을 늘리는 게 훨씬 나은 거지. 미안해 죽겠어요 애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백종원이랑 더머콜이랑 어떤 인연이 없어도 어디든지 기회가 되는구나를 보여드리고 싶었더니 자영업자 일부의 자영업자들한테 약간 좀 그 인류애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 근데 나는 희한하게 이제 백종원님 그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이런 건 좋은데 솔직히 좀 백다방 말고는 좀 다 별로였어. 아니 뭐 소신발언도 아니고 그냥 내 개인적인 내 느낌은 백다방 말고는 백종원 뭐 한신포차도 이렇게 뭐 썩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안 들고 백종원님이 이제 이름 걸고 하시는 그 백보이 피자도 먹어보고 홍콩 반점도 먹어봤는데. 난 백다방 제외하고 다 별로더라. 역전우동은 그냥 쏘쏘했어. 새마을식당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 대부분이 별로였고 난 백다방 말고는 아예 이용하남. 근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먹잖아. 한신포차 이런 데는 진짜 좋아하는 메뉴가 따로 있나봐. 전바점이 진짜 심하다고. 아이돌 사생팬 수준? 전화하시는 분이 관심 받아서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많이 불편했었어요.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내지 마세요. 숙소 앞에 사생 있는 거 같은데 경찰 부른다. 빨리 가라. 오늘 좀 유난히 유난을 부리네.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화 오셔도 차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엄청 질리게 하나 봐. 뉴진스 채팅으로 죽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뭐 뉴진스 침 나와? 뉴진스? 어, 있네? 오, 이거 뭐예요? 너무 안 돼, 이거? 캡처. 수상 아이디 외웠어요. 캡처했어. 너무 못해. 제가 좀 아까 충격적인 댓글을 봐가지고 캡처하려다가 못했습니다. 했어요. 아, 했어요? 오케이. 기다리세요. 죽으라 그랬어? 나는 죽으란 말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누구한테 죽어 그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뭐지? 어. 나한테는 약간 죽어에 대한 항체가 있나봐. 어. 아니 이 뉴진스의 그 대응과는 별개로 나는 죽어에 대한 항체가 좀 있어. 아, 초보 운전자들이죠. 연석 같은 거 저거 밟는 거. 조심해야지. 휠 망가질 텐데 저러면. 골프존을 해킹한 해커 조직이 다크웹에 공개한 파일입니다. 500GB가 넘는 압축 파일로 약 2TB 분량입니다. CEO라는 단어가 포함된 폴더에서 회원 명부가 등장합니다. 회원 이름과 전화번호 등 모두 200만 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폴더에서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발견됩니다. 골프 레슨 강사 20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가 유출된 건 좀 보기 드물고요. 골프존의 사고 대응 방식도 논란입니다. 지난달 사고 발생 후 고객 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했다가 해커가 파일을 공개하자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3주 만에 정보 유출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아니 근데 뭐 계좌번호 알고 번호 알고 뭐 이름 알아봐야 뭐 그게 요즘 개인 정보라고 취급이 될 정도인가 싶어. 뭔가 이제 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좀 면역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어,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 이미 나는 좀 약간 허벌 같아. 어. 약간 좀 이미 허벌이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어.
이게 뭔데 댓글이 101개야?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잖아. 글 보고 의아함을 느낀 일본요?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인데 한국말로 대화가 되잖아. 왜 그래? 한국이랑 북한은 같은 나라였다는 거 아니야? 계속 같은 나라였지만 나눠지면서 뭐 38선 기준으로 정부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네. 6.25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 일본인 입장에서는 왜 저러지? 왜 한국이랑 언어가 똑같지? 한국이랑 북한 다른 나라니까 언어도 다를 줄 알았구나. 약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지들이 한 짓을 진짜 교육을 안 해서 나오는 저런 무지함이 싫다. 아 이게 좀 이 자료는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여길 수 있는 이런 자료인데 이제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여기 많이 좀 투영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콜로세움이 열렸구나. 그런 상황이로구나. 역시 밀러님 이런 거 좀 그 좀 개인적인 생각은 안 넣는 게 좋아요. 사람이 다 해석할 그 뭔가 그 이제 관점에 따라서 해석할 그 여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밀러님 경고를 한번 드려야 되나 이거? 아니 뭐 좀 좋은 업로드 분이긴 한데 이거는 한번 경고를 줘야겠다. 밀러님은 좀 아 왜 그러셨대? 헤비 업로더긴 한데 이건 아니지. 뭐 이렇게 분란을 만드는 거는 이 글 한번 잠깐만. 뭐 또 이거 왜 메뉴가 안 뜨냐? 아, 카페 앱, 이거 나 저기로 해야겠다. 앱으로 나중에. 이건 내가 저 여기 이 게시글에 댓글을 달게. 그게 맞다. 밀러님 업로드 게시글에 본인 생각 투영 하고 거기에 회원분들과 분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자료를 많이 올려주셔도 이건 제가 보고 넘어가기가 좀 힘드네요. 자중하십시오. 이건 좀 이렇게 해야지. 카페에 그 기여를 한다 그래도 이 자료는 그 좀 이 일본이 답답할 수 있어도 그 답답한 거는 우리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그 우리 입장인 거지. 모를 수도 있는 거야. 모를 수도 있는 거야. 우리의 주적이 일본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 뭐 일단 뭐 원인이 저기 했다고 할지언정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배움의 그 필수 그 저기가 아닌 수도 있고 또 일본 사람으로 살면은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치 않아? 어, 난 좀 그렇게 생각해. 아니 밀러님 실망이야.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뭐 모르겠다. 뭐, 아무튼 이런 걸로 콜로세움이 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한숨 나오는 행동이야. 자, 좀 넘어갑시다. 내가 댓글 달아놨으니까 보고 이제 반응을 하겠지. 장어 덮밥. 야, 진짜 비싸겠다. 이거 이 정도면은 한 그릇에 솔직히 한 48,000원 정도 주고 먹을, 아니 한 55,000원 정도 주고 먹을 의향 있음. 이 정도면. 아니? 38,000원 정도면 주고 먹을 의향이 있어. 생각보다 좀 작네. 이 얘기는 내가 좀 영상으로 보고 싶다. 아, 좀 궁금하네. 이거 약간 귀신설인데? 연예인 귀신설이 진짜 그 생생한 거 알지, 여러분들? 왜 가끔 예능에서 그 남량 특집 같은 거 해가지고 귀신 얘기 썰 푸는 거 약간 그런 걸로 이제 한 번씩 방송 내보내곤 하는데 그 연예인들이 했던 귀신 얘기들이 되게 소름 돋는 경우가 많잖아. 이거 좀 무서울 것 같아. 제 꿈에 어떤 무당이 왔어요. 빨간색 옷을 입고 빨간색 갓을 쓰고 있었고 전봐줄 게 안 잡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저씨 저 안 봐도 돼요 이랬어요. 저희 집에서 거실에서 아니야 내가 너 봐줄게 빨리 안 잡아 이러면서 안 잡는데 그 아저씨가 눈에 딱 맞췄어요. 근데 그 아저씨 생김새가 어땠냐면 얼굴이 진짜 길었는데 네모냈어요. 근데 여기 눈밑 지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보다가 앞에 끓는 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손을 집어넣더니 만지고 싶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손을 빡 빼면서 저를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팍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일어나더니 아씨 제 못 뺏을 수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형 한 번 열고 앞집으로 달려갔어요. 앞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딱 잠갔는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든 막 이거를 막 뚫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문을 부신 거야. 부셔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과 동시에 그 아저씨가 기절을 했어요. 그 아저씨 발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발이 움직이면 안 되고 그 아저씨 죽어야 되는 움직였으면 걔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주씨 그릇이 차트 2위 했어요. 제 꿈에 별로네요. 네. 약간 좀 의미 부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 마치 복권 당첨됐는데 꿈에서 이런 내용의 꿈을 꿨는데 약간 이어붙이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랬군요.
이번에 또 과잉 보호 논란이 생겼나 보네. 팬을 엄청 세게 확 밀치네. 덩치 큰 남자가 그 큰 카메라로 찍으니까 다쳐도 뭐 근데 확 날아가네. 짤 제대로 봤어요? 폭행이지. 근데 폭행인데 이제 뭐 폭행으로 고소를 잘 안 하겠지. 그리고 해도 회사 차원에서 막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너무 접근하지 마세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안전사고 생길 수 있어요 해가지고 이쪽에 했는데 이건 과잉 진압, 과잉 보호처럼 좀 보이기도 한다. 카메라로 들이대니까 확 날아가네. 저래가지고 만약에 뭐 머리 찢어져가지고 피 흘리고 그래도 미리 얘기한 거고 뭐 조심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두 가지 시선이 있지. 오죽하면 그럴까? 다른 시선은 야, 자 오버한다 진짜. 저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호들갑 떠네 진짜. 지들이 뭐라고 약간. 저거 몇 년 전에 있었던 거라서 뒷북임.